Captain, like I said, we are gonna have a study on how to get Japanese, how to get invitations in Japan. Okay, so especially about today, Ms. Lee will tell you her experience in Japan. Okay, Isaac군, 저 우선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었죠. 질문. 네. 어, 기억 안 남아. 오케이, 이따 또 질문하도록 하시고 답변 좀. 문장은 이제 그 정도고, 그다음에 좀 좋게 보는 건 한생각 되셨을 때 담당자가 너무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? 접하면 더 있었는데 설명회 경험 전 이제까지 물어본 건데 그래가지고 좀 쫄아 있었어요. 얘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길래 아저씨가 얘기 쭉 설명하다가 그 지역에 맞게 뭐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었잖아요. 여러 개 타입 해가지고 네. 얘기를 하다가 비즈니스 호텔은 모든 게 싱글룸이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 말이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저 물론이 있으면 아야시 하지 않냐면서 아 담당자분 얘기해 주셨다고요? 네, 그렇죠. 너 생각 좀 이상하네요.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흔들었고요. 낮에는 같이 있어도 밤에는 나눠줘야 된다면서. 네. 전객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객실 싱글룸입니다.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살짝 바뀌는 거예요. 아, 그 저기 그 그러니까 그 일하기 싫어하는 담당자. 네. 네. 그때부터 이제 풀다 그렇게 외워다가 어쨌든 끝났어요. 한 시간 정도. 하여튼 일본에는 이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 정도 어떻게 뭐야 저 섹슈얼 토크는. 아,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면접 때는 네. 근데 아저씨가 별로 안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귀찮았어요. 아, 그 아니 앞에는 면접이 아니고 채용 설명회 때? 네, 설명회. 아, 그 귀찮아하면서.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할 때 막 그 얘기할 때만 막 신나죠. 예, 네, 압니다, 네. 아, 웃겨. 너무 웃겨가지고. 아니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재밌는 생각 많이 해요.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게 있다 가장 중요한 데다가 알아듣는 정도 레벨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외국어로 밥을 먹고 살지 않더라도 한국은 문화 콘텐츠나 이런 지식 산업이 되게 약한 나라입니다.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교육 강국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교육을 뭐 그 세뇌를 받으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한국은 말 그대로 글자만 아는 야만 국가가 맞습니다. 예, 그래도 나름 감산해야죠. 지구상에는 멸망해서 없어진 민족도 많습니다. 예, 만주족, 청나라를 생각한 만주족은 전멸했거든요. 아, 살아있으면 종족은 살아있어요. 유년은 다 있습니다. 말이 없어졌습니다. 예, 만주족 없어졌어요. 1990년 말 기준으로 만주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딱 두 명 있었다고 그래요. 예, 그리고 학생들은 만주어를 라틴어처럼 배웁니다. 배우는데 아무도 회화를 할 줄 몰라요. 그러니까 안 쓰는 말이니까 죽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무리해가지고 저 좀 흥분했는데 한 수백 명 모아가지고 강제로 지금 중국어 쓰지 말고 만주어만 써 해가지고 강제로 언어 그룹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만주어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만주족이란 건 언어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겁니다. 지금의 민족하고 국가 어족 개념은 민족의 개념은 언어입니다. 중국 사람이라도 기와해서 한국어 쓰고 살면 한국인 줄 알아요. 그래서 한국이 선진 문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. 그러나 나름 그래도 애써가지고 모국어를 지켜가지고 민족은 유지를 했다는 거죠. 그거에 의의를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비할 것도 없고. 예. 소수민족들은 뭐 없어진 거 많아요. 1년에 지구상의 언어가 뭐 무슨 뭐 지금 한 몇만 개 있는데 한 지난 100년간 그게 50%로 줄어든 거예요. 원주민들이 다 그냥 원주민이 다 죽은 경우보다 언어가 다 없어진 거예요. 예를 들어 아프리카,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쪽에 뭐 인구는 물론 90%가 절멸했고요. 90에서 99%가 다 죽었고요. 예. 언어 역시도 거의 95% 다 사멸했어요. 예.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인디언 뭐 문자 뭐 이런 거 뭐 있는데 해독을 못 해요. 예. 그래가지고 그 부분 좀 설명 드렸고요. 근무지를 오사카라고 싶습니다니까 왜 오사카가 좋냐 네. 왜 오사카 살고 싶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
사람 성격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자기도 납득하더라고요. 좋아하죠. 네, 오사카 여.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나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다는. 아니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좀 쌀쌀 맞은 사람 도쿄 가는 게 낫잖아. 아무튼 예. 그래가지고 그 여기다가 조금 더 나중에 우리 수업 들어갈 겁니다만 일본 오사카 출신 코미디언들을 제가 수업 교재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. 뭐 진나이 도모나리? 진나이 도모노리? 진나이 도모나리 상이라든가 이런 몇 사람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름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. 특히 오사카 사람 같은 경우에 도쿄 사람은 도쿄 좋다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. 도쿄 안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없어진 경우.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 좋다고 해봤자 서울 사람 아닌 사람이 많죠. 예, 네. 아이고 자기 그 고향에 대한 애착도 없고 서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울산 그렇죠. 울산은 그렇죠. 예, 네. 울산 좋다 그래도 울산 사람 별로 관심 없습니다. 부산 사람은 좀 다르죠. 왜 좋지? 왜 좋다는 거지? 울산은 울산 사람들이 앞장서서 까요. 예, 네. 난 되게 안타까운데요. 아무튼 그래서 도쿄는 그렇습니다. 오사카는요. 자기 오사카 원래 수도고 더 위대했는데 도쿄한테 무시당한다라는 다소간의 패배의식과 컴플렉스가 조금 있습니다. 그거를 이제 오사카를 칭찬해주고 오사카 장점들 얘기해주고 그냥 그 특히 디테일하게 오사카 출신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오사카만의 어떤 명물을 얘기를 해주면은 오사카 사람들은 아 띠용이다 띠용. 네. 그 부분들 나중에 또 오사카 얘기 나오면은 또 하시기 바랍니다. 딱 그 다음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 분위기 비슷비슷했어요. 하고 역시 단단이라는 거의 다 남자. 카이게츠 빼고 다 남자. 카이게츠는 중국인 여자분. 오. 10년 때인가 이랬는데 네. 일본 온 지는 되게 일본 여자 같고 거의 일본. 그분이 저기 그 저기. 그러니까, 네. 질문 별로 없이 자꾸 다 일본에서 다 하는데 10년은 다 일본가 아니잖아요. 난 아직. 질문은 그렇게 못 받았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넘어가고 그 이런 아닐 관계도 있거든요. 중국이나 한국인 입장에서는 비일본인 직원이 많아지면은 자기 세력이 늘어난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그 생각보다 일본인 네. 스텝이 진짜 없었어요. 다 물어봤거든요. 근데 진짜 많아봤자 두 명. 한국도 얘기하더라고요. 이번에는 자기도 그렇게까지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별 경험이 없다. 외국인 경험이 없을 때 혹은 경험이 없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잠시만 외국인 스텝이 별로 없었다고요? 어느 호텔이나? 네, 거의 다. 거의 다 없었죠? 특히 한국인 더. 다 있어봤자 동남아. 서비스업이 일단은 서비스업이 한국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거고요. 동남아 사람들은 좀 있었습니까? 네, 베트남. 좀 많았어요. 어디 가도 베트남이 다 있는데 그냥 가게를. 베트남이 저렴해요. 베트남 사람들이 적응해요. 네. 세계 최고 수준. 그래서 오코노미야키 뭐라고 했어요? 저 호텔에 같이 4명 갔는데 그 오코노미야키 할 때 이거 소스 뿌리잖아 위에서 너무 잘 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이 거의 다 3명 일본인인데 3명에서 쟤는 뭔데 정말 잘한다면서 진짜 잘한다면서 아 베트남 네 스텝이 네. 그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꼭 소스 뿌리는 거 아니더라도 일본 사람보다 일본을 더 잘 알고 더 해야 그래도 아 그 빵꾸 안 나겠구나 이렇게 되지. 예. 똑같이 모르면은 외국인은 불안하다 이렇게 됩니다. 그 심리 이해될 겁니다. 오케이. 또 없습니까 면접? 아 그리고 면접은 없는데 좀 특이했던 거는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 호텔 그 면접 보러 왔다 이러니까 다른 데 면접 보러 왔다 이러니까 호텔 그 구직 사이트 밝혀지고 있잖아요.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막 찾더라고요. 그러면서 주소 적어주고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게 적어주더라고요. 일단은 그런 어떤 뭐 행운도 여러분들 이제
또 어린 나이에 가신 분들도 유리하고요. 또 남성보다 여성이 유리합니다. 네. 콩난돌이 기다리자고 앉아있었는데 그 네. 주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지금 여행 중이냐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여행 중이면서 이번에는 슈카츠가 이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. 슈카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잠깐 되게 뜸들이다가 일본 분 아니냐면서 한국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옷 들고 이러니까 말하는 거랑 공부는 일본인인 줄 알았다고 여행은 줄 알았다고 네,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고 아 일본인 이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공모적으로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 얘기해 보면 압니까? 사람들이 일본에 아닌지 딱히 이해가 안 들으면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. 자 여기서 질문 받고 쉬도록 할게요 우리 제 질문 따로 질문 없으니까 네. 오케이 let's take a break for 10 minutes 오케이